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임 사이코지라 인 러브, 국내 인디 게임이고요. 총 플레이 타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대요. 짧게 짧게 금방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차! 오, 뭐야? 나는! 나는 뭐? 나는 뭐? 저기, 오늘 점심 메뉴 뭐야? 뭐냐고! 아, 진짜 성우가 있네. 뭐야,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점심 메뉴라면 소세지, 야채볶음에 미역국, 김치에 거북어. 야, 매점 가자! 아, 콩밥에서 선 너무 넘었는데? 소야의 미역국이야. 응, 고마워. 내 이름은 류선아야. 어, 선하구나. 예쁜 이름이네. 공식으로 하자. 혼자 이름은 준영이로 하고. 아, 왜이래? 어, 뭐야? 아니, 벌써 선택지가. 이따 같이 하게 할래? 야, 완전 그냥 얘를 정석으로 공략해볼까? 근데 이거 하면은 가불기 대사인데, 이거? 이제 옛날 게임 중에 정말 유명한 두근두근 메모리얼이 있어요. 두근두근 메모리얼에서. 그치만, 같이 가면은 혼날 것 같단 말이야. 혼나는데 뭐 어때서? 난 널 사랑해. 저기 선아야. 왜? 너 혹시 나랑 같이 집에 가자고 했을 때 좋다고 답해줄 수 있을까? 예. 어, 우울한 거 봐. 어, 저 눈 봐. 예.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교 하자는 말이지?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알겠어. 그럼 같이 하교 하자. 이제 보니까 얘 좀 상처가 많은 애네. 가다가 먹을 것도 사줄게. 뇌물 같은 건 아니니까 안심해. 뇌물도 나쁘진 않은걸? 그래서? 어떤 걸 사줄 거야? 에라, 모르겠다. 민초나 먹어. 달콤하고 부드러운 민트 초코는 어때? 초코를 먹으면서 하교하자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어, 나 얘에 대한 호감도 좀 오르는데요? 캐릭터로서의 선아에 대한 호감도 좀 오른다. 어, 뭐야, 학교 갈 치면 뭐해? 이선아야, 혹시 학교 끝나면 뭐해? 그야, 학원을 가겠지? 그야, 그렇겠네. 넌 학원 안 가? 가긴 하지만 월수금반이라서 오늘은 쉬는 날이야. 우연이네. 어? 나도 오늘은 쉬는 날이야. 미쳤다. 그럼 나랑 함께 놀러 가지 않을래? 그냥 학원이 없어도 아, 놀 틈은 없어. 언제 놀아줄 건데 이 년아? 사실 난 중학생 어? 때부터 향수를 제작하고 있거든. 너 설마 사람 향수 쓰니? 그 영화 향수 있잖아. 그거 마냥 그런 거 아니야? 선아의 공략을 시작된 지도 며칠이나 지났다. 저기 있잖아. 선아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같이 시내에 가보지 않을래? 그래, 이거지 이거라고. 어쩐지 나부터 반응이 이상하더니만 데이트를 노리고 있었구만. 저것도 튕기기는 진작 이럴 것이지. 긴장. 아니 잠깐만. 아니 재밌는 성격이 존나 내 스타일이 아닌데요? 아, 뭐야 이 새끼. 아, 왜 이렇게 기고만장해. 진짜 맞아? 이 새끼 완전 양아치 마인드인데. 네, 선아, 연애마스터 와일드콘이 간다. 대망의 데이트 본편당에 12시에 관장 정중화. 뜨거운 햇볕을 온몸으로 맞으며 기다린 지도 1시간 30분이 지났다. 안녕, 나왔어. 이걸 이런 걸 무슨 복이라고 하죠? 약간 펑키하게 입었네. 전차를 놓쳐서 늦었어. 혹시 오래 기다렸어? 아, 많이 기다렸어. 그럼 이제 출발할까? 살 목록이라면 전부 정리해뒀어. 그래, 그러자고. 내가 선아가 있으니까 선아와 함께 데이트를 즐길 수 있으면 그만이다. 바짝 붙어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녔다. 벌써 저녁일 줄이야. 오늘 하루 종일 엄청 돌아다녔네. 그러게, 하루가 순식간에 끝나버린 느낌이야. 역시 나는 네가 너와 함께 있으면 힘이 아, 생겨나. 아, 너와 함께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째서. 있어. 당연하지, 나만 믿어 선아야. 그럼 잘가 선아야. 월요일에 학교에서 보자. 응. 선아와 친해진지도 며칠이 지났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또 몇 번의 두근거림이 있었다. 어쨌든 사귀고 하면 내 승리라고. 남녀공에서 연애는 의무야. 주인공도 약간 좀 사이코 같은 기질이 있는데? 일단 질문은 왜 뜬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존나 궁금해서 이거 할게요. 얘 반응이 존나 궁금해. 민트 초코 마냥. 저기 선아야. 왜? 할 말 있어? 그게 혹시 아몬드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글쎄, 그렇게 물어봐도 잘... 정답은 다이아몬드야. 왜냐고? 아몬드가 죽으니까 다이를 붙여서. 미안해! 오늘따라 왠지 우울해 보여서 뭐라도 해보고 싶었어. 어? 다이아몬드라니. 세상에, 이게 먹힌다고? 사실 나 말이야, 그런 식으로 드립치는 그렇게 같은 사람을 좋아하거든. 가득하다니! 저기 있잖아. 아, 왜 그래 선아야?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 이번 주 주말? 이틀 통째로. 뭔데? 왜 이틀이나 빌려? 그럼 우리 여행 안 갈래? 아니 무슨 고등학생 애들이 달랑 까져가지고. 여행 말이야? 응,
삼촌이 운영하시는 펜션이 비었다고 하더라고. 이번 주말에는 와도 괜찮다고 하던데. 너랑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서. 아니 뭐야, 그런 것 뿐이니깐 오해할 필요는. 날 향수로 만들 생각인가?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내일 신메 내거리에서 보자. 안녕, 드디어 왔구나. 미안해 서다야, 지하철이 연착돼서 늦었어. 아니야, 나도 방금 왔는걸. 그럼 가볼까? 바비큐라던가 물놀이라던가 재미있었지 않아? 근데 잠깐만, 아니 진짜 즐길 건 즐겼는데. 엄마, 그러면 저기 옹기들은 뭐야? 엄청 크고 무거워 보여. 아, 저건 된장이랑 간장용 항아리야. 네? 삼촌은 그런 걸 직접 담그시거든. 신기하네, 한번 내부를 살펴봐도 될까? 궁금해서 그래. 그건 힘들 것 같아. 발효되는 도중에 열면 상해버리니까 삼촌이 절대로 열지 말랬어. 네! 아니 또 이런 거 들으면 소름 돋네. 그리고 저기 하나 말해도 괜찮을까? 나는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 왜이래 진짜. 아 이런 말 하지마. 그러니까 부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해줄 수 있을까? 그야 당연하잖아. 아까부터 모를 소리만 하고 말이야. 니부터이라면 뭐든지 들어주는 게 당연하자. 나만 믿어. 내 같을 지켜주듯이 나도 선아이 같을 지켜주겠나로 그렇게 다짐할 뿐이었다. 저기 혹시 시간 괜찮아? 다행이지.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사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잘 안 돼서 말이야. 어? 무슨 일인데? 누구랑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어? 아 이거 우리 집 컴퓨터 이상해. 그건가? 내가 고쳐줄게. 나 컴퓨터 엄청 잘 알아.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그럼 토요일 저녁 6시에 와줘. 기다리고 있을게. 적당한 타이밍에 구박하려 했더니 이렇게 간단히 기회가 찾아왔을 줄이야. 멋지게 컴퓨터를 수리하고 나서 적당한 기회를 봐서 고백하면 되겠지. 어서와. 생각보다 금방 왔구나. 토요일 저녁 6시 결전의 시간. 고백은 처음이라 내 나름대로 한껏 신경을 써서 준비했다. 시점은 아 제발. 여기 이 컴퓨터야. 잠깐만, 그럼 너네 가족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그게 다들 가족여행 갔어. 예? 그럼 너 빼고 다들 떠난 거야? 응. 조금 이상하지? 아니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너무하다. 오늘 저녁까지 일이 있었다고 했으니 선우는 낮에 가족끼리 여행을 참여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을 방해할 사람은. 뭐야? 뭔데? 없는 거 아니야? 여기 화면 봐봐. 그렇네, 즐겨찾기 아이콘들이 없네. 며칠 전까지는 잔뜩 있었는데 이틀 전부터 전부 사라졌어. 아마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은데 검사안이 없다고 해서.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그야 당연하지. 이 정도는 껌이야. 응, 난 그럼 주방에서 준비하고 있을게. 이 애드온 때문에 아이콘이 가려졌었구나. 진짜 별거 아니었네. 이상한 애드온을 종료하자 즐겨찾기 아이콘이 기다렸다는 듯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거 컴퓨터 문제 해결해도 이제 뭐라지? 한 번쯤은 확인해보고 싶었으니까 잠깐만 열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아 근데 잠깐 이거 확인하게 되네.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살짝만 보고 나올 테니까 딱히 문제 될 일은 없겠지. 어라? 이게 뭐야? 뭐야? 그럼 바보 같은 선화가 열람한 사이트엔 잔인한 내용들의 영상들이 가득했다. 차라리 농담이라고 넘어간 건 다행했지만 접속 날짜는 1시간 전 날 만나기 전까지. 아이 깜짝이야 씨. 아이 깜짝이야 씨. 다 봤구나. 안 봤. 야 뭐야 이거 내렸는데 이거. 야 내리니까 앞으로 나와 얘. 뭐 말이야. 애도 언니는 잘 해결했어. 즐겨채는 잘 보일 거야. 그럼 나 이봐 가볼게. 아니 저런 걸까? 어? 맞아, 전부 사실이야. 나는 이런 녀석이야. 지금까지 숨겨와서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영상이라도 안 보면 버틸 수 없단 말이야. 이런 영상이라도 없으면 난 버틸 수 없단 말이야. 그 알겠어.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으니까 이제 우리 저녁 먹을까?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어때요? 아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어? 정말로 이런 나라도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괜찮으니까 일단 주방으로 나가자. 어서. 야 컴퓨터 고치나 너무 힘들었네. 이제 저녁 먹을까? 카야 냄새 좋네. 카야 네가 직접 만든 거야? 아 아이스크림도 있었지? 어서 먹자. 너무 기대된다. 응 그러자. 아무것도 못 봤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아무 일도 없었다. 난 이 말들을 반복하며 선화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선화와 함께 카레를 먹고 맛있다면 칭찬을 늘어놓고 또 선화와 함께 아이스크림 먹고 맛있다면 칭찬을 늘어놓았다. 아 그거네 엔딩이. 모르는 척 해주는 엔딩이네.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려나? 하지마! 응? 뭐야! 난 그러니까 뭐야 잠깐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뭐야 설마 이거 엔딩을 봐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
왜 이래요? 아니 왜 이래요? 이제 집에 가볼게. 미안, 나 네가 이 정도로 심각한 애인 줄 몰랐어. 그냥 재밌는 애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사이코일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비켜, 나 나갈 거야. 오늘 일은 못 본 걸로 할 테니까 나한테 다시 말 걸지 마. 보내줄 테니 잠시만 내 말을 들어줘, 제발. 지금 당장 보내달란 말이야, 이 괴물아. 난 아주 살짝 선을 미친 채 방을 빠져나왔다. 됐다. 문 열어줘, 진짜. 왜 문이 안에 잠겨 있는 건데? 누구 떠날 생각이야? 앉아, 저녁 먹어야지. 배고프지? 나랑 저녁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자. 와, 음성이 나쁜 년 아니에요 이러면은? 아, 모르면 어떡해. 잘못 만졌다간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수리점에 가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아, 아니야, 나는 괜찮아. 그럼 나는 가볼게. 다음 주에 보자. 대체 왜 이런 상태가 뭐야? 대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야, 나 누가 널 살리는 거야, 새끼야! 마지막으로 기회가 주어졌지만 나는 끝끝내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다. 응, 왜 이래? 요새 선아가 날 피하기만 한다. 몇 번이고 불러서야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선아의 시선은 싸늘할 뿐. 난 선아와 말도 못 썼고 헤어지기만을 반복하였다. 야, 류선아, 너 설마 나랑 밀당하자는 거야? 아니, 대체 언제까지 피하기만 했으면 너 내가 만만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피하기만 하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야, 내 컴퓨터 하나 안 고쳐줬다고 이러는 건 또 뭐야? 마음대로 해. 난 너 손절한 지 오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아니, 컴퓨터 하나 안 고쳐줬다고 삐져?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주목하는 못지는 찐따 주제에 무슨 연애를 하겠다고 설레발이야. 그만해라! 거기까지다. 그 이상의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걸? 대체 뭘 원하는데? 내가 너한테서 뭘 원하겠어? 너 나한테 줄 거 있어? 그야 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돈 있어? 그건 어떻게든 마련하면. 없잖아. 돈도 없는 거지가 뭐래. 그럼 나 간다. 잠깐 기다려, 유선아. 내가 뭐든지 줄 테니까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뭐든지. 그럼 가르데스에게도 다 줄 테니까 어떻게든 네 요구사항. 야, 이 미친 뭔데? 그래, 우리 다시 친구하자. 친구 좋지? 어, 친구 좋아. 이미 선아에게 종속되어버린 나는 선아가 아니면 안되니까 다음을 노리겠다는 멍청한 생각과 함께 난 기꺼이 선아의 호구가 되었다. 뭐야? 아, 이런 애를 살려야 되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 이런 네 모습을 잊을 수 있을지 모른 채 평소처럼 널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미안해, 역시 네부터는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난 널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 도망치고 싶다, 모른 채 넘어가고 싶다. 하지만 그런 마음보다 선아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런 그녀를 내버려둘 수 없다는 방법에 내 발목을 붙잡았다. 선아야, 네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을까? 나는 부모님이 없어. 아이고. 중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 뒤로는 쭉 혼자 살아오고 있었어. 미안해, 지금까지 숨기고 있어서.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까 같이 해결하는 거야.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우리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거야. 어? 정말로? 왜 저래, 오른쪽. 외형은 괜찮은데 저 내면이 왜 저래, 저거. 선아의 두 손을 꼭 붙잡은 나는 환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갔다. 뭐야? 뭔 소리야? 나... 어! 뭐야? 나? 그래, 그렇긴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갑자기 왜 그래? 선아, 여기 네 방 맞아? 당연하지. 물론 그 전까지는 오빠가 썼었지만. 거짓말. 거짓말아, 그렇다기 흔적이 너무 생생해. 그런 생각밖에 난 정신없이 집안을 뛰어다녔다. 생활의 흔적이 가득한 안방을 열고 최근에 청소된 화장실을 열어봤다. 마지막 구석진 숨겨진 방문을 열자 여긴! 하나야? 이래서... 어! 너 미친년을! 대사람이 나한테 딱 하나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미안해. 어? 전부 내 잘못이야. 야! 야, 안 돼. 속지 마라, 이놈아. 거짓말을 해서 널 죽이려고 해서 미안해. 용서해줘. 그래, 용서할게. 그래, 대신 한 가지만 확실히 얘기해줘. 응, 뭐든지 말해줄게. 뭘 말하면 될까? 네 거짓말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야? 부원이 오빠는 잘 계신 거 맞지? 널 빼고 가족여행을 떠난 것도 맞지? 좋았을 때 그건 대체 무슨 말이야? 아무리 친구가 없었어도 그런 소문 들어본 적이 없어. 맞아, 부모님이랑 오빠는 오늘 낮에 여행을 떠났어. 난 집에 남았고. 결국 전부 네 과대망상이란 거잖아, 맞지? 아니야! 난 불행해! 불행하단 말이야! 부모님은 날 모른 채 외면하고, 오빠란 개자식은 날 무시하기만 한다고! 난 가족은 죽어버리는 게 맞아! 전부 다 필요 없어! 정말이야?
정말로 부모님이 널 외면했어? 오빠는 널 무시했고? 저 카레 네가 끓인 게 맞아? 수제 아이스크림은 또 어떻게 만들었고? 너 먹으라고 가족이 놔두고 간 거 아니야? 그런데 너 외면받고 있다고? 죽어! 죽어버려! 개년이! 시끄러워! 그냥 죽어버려! 죽으란 말이야! 아이 개! 아이 꺼드라고 했지! 힘도 약해 빠진 녀석이 왔냐고 왜 이래? 난 글렀어! 이제 다 끝장이야! 다 들켰단 말이야! 죽을게! 믿어주면 되잖아! 어? 아니 야 이거 뭐야 갑자기 믿어준다고 네가 무슨 말 하던지 믿어줄게 아 이제 그만해 이 새끼야 선아야 그건 그대로의 선아도 좋으니까 형 그냥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선아의 두 손을 꼭 받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알겠어 경찰을 불러야 할지도 정신병에 가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의 선아가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싶지 않았기에 난 선아의 손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아 진엔딩이다 나는 근데 아 나 근데 이거 하면서 느낀 건 메네라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분이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Psycho Zerai in Love 오늘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들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오케이입니다